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 자,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쇼다운언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그딴 시간입니다. 컬투쇼 올리지 않기 이 시간은 30분 동안 음악이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미성의 목소리와 섹시한 이미지로 매력에 풍덩 다이브하게 만든 분이죠. 더 완벽한 아티스트로 돌아온 한승우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승우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승우 씨.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가 2020년 3월 12일 날 네. 그때 왔던 게 마지막인데. 네, 굉장히 오랜만이고. 그때는 방청객이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적응이 안 되는데 오늘 또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아, 네. 승우 씨가 올해 1월에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지금 에너지 뿜뿜 하실 때네요. 너무 좋아요.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애끼니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민간이 된 소감이 좀 어때요? 일단은 안에서는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하는데 나와서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너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군대에서는 일찍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좀 늦잠을 많이 잤나요? 처음에는 6시 반 되면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그렇지, 원래 그래. 원래 그래.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빨래 개고 막 그런다고 자기가. 전 아직도 그렇게 수건을 그렇게. 각 잡아서 개고 그래요? 맞아요. 좋은 버릇이죠 뭐 사실. 네, 맞아요. 맞아요. 깔끔해집니다 아주. 그래요. 아니, 벌써 지금 승우 씨에게 반한 방청객이 좀 등장을 했다고. 아니,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반한 방청객이 있네요. 빠른 시간 안에 금사빠가 될 수 있나요? 누구시죠 지금? 6979님 어디 계십니까? 6979. 6979님. 한승우님 실물 완전 잘생기셨어요. 신곡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하고 이제 문자 지금 계신 분이 문자 보내주시고. 아 진짜요? 아 여기서도 문자를 보내는군요. 저분들 네.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아니 보통 근데 방청객분들은 안 보내시는 중. 방청객들도 보내요. 왜냐면 지금 녹음이라 저희 생방중이 아니라 문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 아니면 문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네요. 컬투쇼분들이 네. 참여율이 높아요. 아 진짜요? 현장에서 잘 보내주십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고털 우리 네. 한승우 씨의 신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직접 한번 다이브인투. 네, 다이브인투 한번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이브인투는 일단 힙합 R&B 곡이고요. 둘만의 곳으로 빠져들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 요즘 뭐 그 다이브란 말이 좀 인기죠. 핫하죠. 숨 참고 러브 다이브. 그 숨 참고 럽다요 조금 다른 느낌이 있나요 다이브 인트는? 아무래도 장르도 일단 너무 다르고 그거 약간 좀 밝잖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R&B 그루비한 좀 섹시로 가가지고 사뭇 다를 겁니다. 가사를 직접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사도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준 제 사람들 그리고 제 팬분들에게 이제는 내가 다가갈게 이런 생각으로 썼어요. 팬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메시지가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본인이 생각이 이 부분 가사가 진짜 킬링 파트다. 가이드는 외계어니까 대부분. I'm so loved. Right as a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이제 dive into라는 이 주제를 정하기까지가 오래 걸렸는데 그 자리에 이제. 다이브 인투 들어가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걸 찾아냈어. 다이브 인투란 말을 찾아냈어. 굉장히 디깅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말을 들어가야 되지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찾아냈을 때 되게 희열이 있었겠다. 입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다이브 인투 하면서 하루 종일 다이브 인투 그렇게. 그걸 찾아냈을 때 너무 희열이 있었어.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다이브 인투가 그 INTO 그 인투 맞나요? INTO 네 맞습니다. 뜻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인투 몰라 인투? 인투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디에 네. 빠져들다. 그렇지. 약간 이런. 잘 알겠습니다. 궁금했어가지고요. 네. 군대에서는 좀 뭐 작업들 같은 거 좀 많이 해놓잖아요. 원래 군대 네네. 가신 분들은 네. 가사도 써놓고 곡도 써놓고 뭐 기획도 하고 막 새 앨범을 혼자서 네네.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병장 때 이제 거의 그때는 밖에 나와 있었어요. 머리는 생각은. 생각은. 갑자기 했다. 아유. 큰일 날이야. 이분이 범법이 저질린 줄 알고. 생각은 나와 있었어가지고 계획이 굉장히 많았었고 안에서 플러러 이번 앨범의 6번 트랙은 안에서 만든 곡이에요. 진짜. 근데 이제 웨이크업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 좀 기상이군요 기상. 네, 아침에 좀 더 좀 달달하게 좀
기분 좋게 일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 군대에서 좀 기분 좋게 일어나고 싶은데 자꾸 기상 나팔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비교적 최근에 지금 군대를 다녀왔지만 요새는 뭐 사이렌 울리고 막 기상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어떻게 어저 깨워요? 귀에다 대고 아시죠? 이게 마이크 아 체크, 마이크 소리야. 마이크 체크하는 소리를 맞아요. 이렇게 그럼 그 소리에 이미 다 깨요. 아 진짜. 네. 저는 저희 부대는 거의 이제 걸그룹 분들의 노래가 아침에. 그럼 좀 달달하게 일어났겠네요. 아, 좋은 부대다. 이제, 아 근데 또 그거랑 좀 어쨌든 군대긴 군대니까. 갑자기 어떤 우리 걸그룹들 노래가 기상으로 나왔어요? 아까 이제 숨차고 Love That 이것도 있었고 나오고 Next Level 막 나오고 되게 아니, 많이 나왔어요. 저도 군대 갔을 때 달달하게 깼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빠뽀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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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뽀
뭐 부대 차이도 조금 있고. 아, 그렇죠. 아니 그래서 또 안무도 네.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좀 특별히 좀 신경 쓴 부분이 좀 있나요? 원래는 제가 핸드 마이크를 들고 이제는 좀 제스처를 하면서 무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무가 너무 잘 나와서 제가 헤드셋 마이크로 바꾼 거예요. 아깝어. 네, 그래가지고 제 몸에 너무 잘 맞았고 그리고 그루비한 안무들이 따라하기 쉬운 안무들이 많아가지고 네. 챌린지도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포인트, 챌린지 포인트가 일단은 가장 쉬운 거는 제 안무 마지막이 이렇게 다이브 인투 이렇게 돼요. 아, 다이브 인투. 안으로처럼 손가락 하나 검지를 네, 이렇게 넣어서 툭 다이브 하는 네, 것처럼. 맞아요. 다이브 하는 걸. 아, 이 안으로 들어가는 네, 거예요? 아, 이쪽에. 이렇게 하는데 주먹 위에다가. 아, 네, 근데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뭐 다이빙이 전부 다 그러니까,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누구는 아니라 넌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시계를 가리킵니다. 아, 시계를. 아, 시계를 가리키고. 시계를 가리시고 예, 예. 위치가 우리 또 중요하거든요. 아,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아, 네, 좋습니다. 대단히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승우 씨가 이번 신곡을 특별히 라이브로 또 들려준다고 합니다. 무대로 모셔볼게요. 네, 가시면서 뭐 여유가 되시면 퍼포먼스 좀 보여주시면 좋고요. 네네요. 네. 시계 찝으셔야 돼요. 네. 한승우의 Dive Into. 아, 군대 시절에 생각을 하고 가사는 본인이 직접 쓰시고 다이브 인트란 가사를 발견한 순간 희열에 아 행복하셨던 자 그 노래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Let's go. 잡을 수 없는 마귀야 오직 단둘이 We talk about love 내 품속에 Dive in through 조금 더 다가갈게 어디든 함께 할래 둘만의 그곳으로 네 곁에 서 있을게 언제든 달려갈게 둘만의 그곳으로 intertwine intertwine We're being together intertwine yeah. 너와 내 사이에 매듭을 짓고 꽃을 불리게 어디서든 서로의 눈을 찰 수 있게 내가 당길게 그냥 그곳을 오직 단둘이 네 품속에 Let me feel 조금 더 다가갈게 어디든 함께 할래 둘만의 그곳으로 네 곁에 서 있을게 언제든 달려갈게 둘만의 그곳으로 세상은 숨어 쉴 것 같아 이미 베어버린 oh babe
전보다 더 가까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Dive into. Dive into. 좋다, 좋아. 아, 목소리가 되게 감미롭네요. 어, 몽환적이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완전 진성 느낌보다는 약간 공기가 좀 많이 들어간 목소리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승우 씨가 실제로 투표에서 감미보 1위를 했습니다. 감미보. 감미로운 미성을 미성 보컬을 가진 아이돌 1위. 오. 아우, 감사하네요. 감미보는 제가 급하게 줄여봤어요. 어려 보이려고. 처음에 뭐지? 어려 보이려고. 어려 보이려고. 미안합니다. 예. 감미보. 그러나 지금 이 노래 다이브 인트로 첫 솔로 데뷔 후에 1위를 처음 차지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야, 또. 축하합니다. 아, 더쇼에서 7월 네. 4일날. 네, 저희 또 하나 팬 여러분들이 네. 열심히 해준 덕분에 제가 1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와. 어떤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긴 공백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활동을 해서 사실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설렘도 크고 막 그랬는데 솔로니까 또 더 그렇지. 1위를 딱 하자마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치. 네, 그래서 그냥 나오는 대로 솔직한 감정을 얘기를 했는데 팬분들이 이제 너무 그냥 승우야 너무 고생했다 이런 얘기 해주니까 네. 그때 못한 말 없어요? 우리 그때 못한 말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세요. 자리를 빌어서 두 개 있는데 두 개 하겠습니다. 네. 하나 있다고 해놓고 일단은 제가 정신이 없어서 부모님 얘기를 못했어요. 진짜 서운하는 수가 얼마나. 왜냐하면 앨범을 만들 때 고생한 분들이 먼저 생각나가지고 가까이서 이제 부산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야. 그리고 부산이랑 서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고야팸이라고 있거든요. 고야팸이 뭐죠? 네, 초등학교 친구가 10명인데 그 모임이 아직까지 이렇게 있어요. 고야가 뭐예요? 고야? 저희가 그냥 할고야 뭐 이런 건가요? 뭐 승고야 뭐 승고야 이름을 뒤에 마지막에 고. 고라고 네. 아, 뭐 한고야 한고야 태고야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뭐 별로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또 네 일단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친구들하고 이제 부모님한테까지 네. 못한 소감도 다 했습니다. 야,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부모님 조금 서운했겠지만 이제 오늘로써 됐다 이제 됐어 이렇게 하시네요. 부모님 또 컬투쇼 좋아하시니까. 아 그럼요. 네. 너무 너무 좋아하세요. 아, 그러세요? 저희 누나도 또. 우리 선아 씨 한번 워낙에 예전부터. 네. 네. 우리 승우 씨가 한선아 씨의 또 친동생이거든요. 네. 아시죠? 예예 예. 배우로 또 요즘 열심히 네.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한선아 씨의 친동생입니다. 예. 네. 예. 근데 누나 얘기는 아까 안 한 것 같은데. 누나 얘기요? 아 누나는 가족이 누나 고마워요. 누나 가족인데 누나가 선배로서 그래도 약간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게 이번에 원조 1등 첫 챌린지를 같이 해줬어요. 누나 너무 고맙고 드라마 촬영 화이팅. 급하게 마무리를 빨리 이거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아 찐남매네요 찐남매. 워낙에 친했었어요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는 사실 그렇게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누나가 일찍 데뷔해서 일찍 데뷔를 해서 연습생을 오래 일찍부터 시작해서 네, 제가 서울에 와서 이제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버렸죠.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겠다 그치. 그렇겠다 네. 각자 연습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맞아 소감에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초심을 다시 되찾겠습니다. 자 고토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승우 씨가 직접 선수 골라온 노래들로 우리 쇼더런들의 고막을 털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고털성은 승우 씨가 군대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곡이라고 해주셨네요. 자 어떤 노래입니까? 직접 소개해 주시죠. 임영웅님의 사랑해요 그대를 이라는 노래입니다. 군부대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저는 여기 육군 사관학교 군악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기 노원구 현충원. 네, 현충원 말고 노원구. 노원구에 있었구나. 그래요. 노래도 많이 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공연도 너무 많이 했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오히려 좀 음악을 많이 그럴 접해서. 기회가 있었겠네. 네, 맞아요. 그때 사랑해요 그대를 이 노래를 좀 많이 부르셨어요? 네, 아무래도 대장님 픽. 대장님의 픽 히어로. 이 노래 하도록 해라.
아 그리고 아무래도 또 범 대중분들에게 또 상대에서 네. 공연할 일이 많으니까. 네네 맞아요. 우미영 씨의 노래를. 네. 그럼 위에서 위에 덮어 좀 불러주실래요? 후렴이. 둘 셋. 당신 내 곁에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 그대는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행복 세월 지나가니 오 잘 어울리는데 당신은 나만의 사랑 이렇게 넘어갔는데 아~ 이런 성인가에도 잘 어울리네요. 이 꺾기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네 그대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이질감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잘 부르십니다 아주. 좀 입대가 좀 늦은 편이죠? 굉장히 네 늦었던 편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동기들하고 나이 차이가 있어갖고. 나이 차이가 있었는데 그냥 저도 다시 20대 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리고 세대 차이가 있었던 적은 그 주민번호 적을 때 제가 거기에 휴대폰 번호 적었거든요. 010으로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94122 이사인데 그분들은 이제 왜냐면은 지금 군인들이 보통 02년생, 01년생, 뭐 03년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별이 3, 4로 나뉘어져요. 1, 2가 아니고. 그렇지.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아마 세대 차이를 네, 맞아요. 진짜 많이 불려갔습니다. 어떡하나 이렇게 시간이 흘러.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노래 쭉 들을게요. 사랑해요 그대를. 다음 곡은요? 네, 다음 곡은 승우 씨의 최운동요라고 합니다. 운동할 때 듣는 노래.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요 노래. 톰보이. 이 기상송 느낌이 좀 나는데. 아이들의 톰보이. 아이들의 톰보이죠. 이게 군대 있을 때 나왔던 노래예요? 네 맞아요. 군대 있을 때 이제 체단실, 체력 단련실을 가면. 체단실. 이제 다 거기에 이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아~ 네, 왜냐면 막 신나고 에너지 넘치고 하니까. 맞아, 맞아. 네, 전부 다 막 톰보이. 톰보이. 네. 맞아. 아니 승우 씨가 군대에서 잘 먹고 또 잘 자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지. 네. 가기 전부 다 벌크업이 조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됐었는데. 네. 사진들을 보니까. 네. 지금 또 빠졌죠, 좀. 지금은 네 활동을 한다고 이제. 오, 저 사진은 뭐, 야 화나 있는데 많이. 네. 저 사진은 치열이 형님 말고는 또 오랜만에 보거든요. 저 팔은. 야 많이 화나 있는데. 저걸 근육이라가 아니고 근육이라 그러죠, 근육. 근육, 근육. 군대에서 만든 근육, 근육.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활동 때문에 감량을 다시 좀 한 거 같아요. 네네 맞아요. 아무래도 작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승훈 씨가 또 축구를 엄청 잘한다 그럽니다. 조기 축구회를 매주 나가요? 매주 화수? 네 조기 축구회. 조기 축구회는 좀 우리 어르신들이 좀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연령대가 좀 어떻게 되나요? 한 서른 중반 후반 되는 것 같아요. 서른 중반 후반? 네. 막내겠네요. 제가 거의 막내 쪽에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디 스트라이커예요? 뭐예요? 저는 중앙 미드필더. 일 잘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경기 조정하는 사람들이야. 예, 예, 예. 볼 배급하는 거 아닙니까? 저 군대에서 이제 주임 원사님이 너 왜 카타르 안 갔냐고.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휴가도 주셨어요. 카타르 가라고? 이 설마 주임 원사님. 너무 네 성적이 좋았었거든요. 진짜. 아 축구하는 네. 프로그램 있으면 또 승우 씨가 나가면은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너무 좋습니다. 약간 느낌 키도 다 근치라고 크고. 아니 전형적인 네. 운동 잘하는. 약간 기성용 느낌. 아 그러네. 미드필더 기성용 느낌. 운동 잘하는 몸이야. 그래. 부러운 몸이야. 부러운. 못하는 거 뭐 있어요? 그건 하나 얘기해봐요. 저 수영 못합니다. 아 수영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구나. 나는 배영도 한다. 아, 잘할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잘할 것 같은데. 뭐라도 못하는 게 있으니까 괜히 인간적이네요. 이런 거라도 찾아내야 돼. 자 다음 곡은요. 승우 씨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준 곡이라고 하는데 이거 궁금하다. 자 노래 나갑니다. 아 명곡. Jay Park. 좋아. 모든 것이 좋아 머리부터
박재범님이 목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한번 불러봐요. 아, 예, come on. Hey, yeah. Shaggy, let's go. Oh baby, 너무 좋아서 you're driving me crazy.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나나나나. 이 느낌, 너만 느끼게 할 수 있는 느낌. 와. 박재범의 좋아. 네, 맞습니다. 아, J-POP을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현업에 있는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그래서 아까 Dive Into도 프로듀서가 보니까 네. 차차말로 네 맞아요 박재범 씨랑 또 같이 네, 자주 작업을 하는 차차말로 네 맞습니다. 야, 너 DJ로 안 왔으면 나는 모르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짜 저 랩 좀 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뭐 나야 생각했을 땐 그 얘기 들으면 그냥 차차말로 합시다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 외국인 프로듀서 이름이 예. 차차말론. 차차말론. 예,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예. 차차말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분. 미국 분이에요. 그거 맞죠? 아, 네네 맞아요. 시민권 있어요? 미국 사람한테 시민권인데. 미국 사람인데. 야,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 한승우 씨가 7월 8일 토요일에 서울 시작으로 단독 스페셜 라이브 공연을 이제 네 맞습니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방송이 7월 9일 날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7월 8일이면 이미 예. 네, 이미 네. 성황리에 지금 하루를 마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쳤고 그날 상의 탈의도 하시고. 아 그거 아직 비수기여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어땠어요 공연? 난리가 났었죠. 너무 일단 너무 좋았고 엄청난 눈물을 네 흘렸습니다. 근데 걸그룹 댄스 메들리 때문에 팬분들이 엄청 환호가 컸다고. 아 네 제가 또 안에서 지금 괜찮은 건가? 몇천 명이 그 러브 다이브 아 러브래 러브 인투 그거를 다이브 인투 러브 인투 러브 인투 동시에 따라했다는 얘기가 동시에 따라했어가지고 우리 승우 씨가 눈물을 훔쳤다는 네 맞습니다. 어제 공연. 감동 감동. 아 애교를 너무 많이 보여주고. 네 애교 네. 그만할게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해외 투어를 첫 솔로로 이제 하시는데 어디 갑니까? 저는 태국 그리고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홍콩, 필리핀까지 이렇게 쭉 돌 것 같습니다. 야 해외 투어. 진짜 바쁘겠네. 진짜. 네. 그럼 여름 휴가도 없겠네요. 근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사이사이에 좀 잘 쪼개서 시간을 시간 활용을 좀 네,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외국어 좀 뭐 되는 거 있으시죠? 저는 한국어 좀 잘하고. 아 한국어가 네. 외국어세요? 이제 외국어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 단계. 하고 있어요. 네네. 기본만 충실하면 되죠. 네.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인이 많아요. 맞아요. 방청객 문자가 지금 왔는데 2919님이 누나인 한선아 씨는 군대 면회 왔어요. 누나인데 왔겠지 당연히. 누나가 안 할 리가 있다. 네. 당연히. 당연히. 네, 도시락도 싸서. 이야, 난리 났겠다 그날. 난리 났겠어. 한선하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사인도 많이 해주고. 오. 아 그리고 그 제가 부대에서 음악회 할 때 같이 MC도. 아 진짜. 너무 좋은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남매가 우애가 좋다. 진짜. 그 도시락은 혹시 맛은 좀 있었나요? 요리를 잘해요 저희 누나가. 그래 소나 씨가 요리를 잘해요. 네 요리를 꽤 잘하고 그리고 해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혼자 오래 살아서 그런가?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너무 좋은 남매다. 아 그러니까 언제 같이 모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 컬트쇼에. 너무 좋죠. 그럼 어색할 것 같기도 한데. 누나 얘기만 하면 살짝 불편해지네. 네.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오랜만에 한승우 씨와 함께 솔로로 돌아온 한승우 씨와 함께 코터를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보내드릴 시간인데 문자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우리 2518님께서 우리 승우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2518님께서 한승우 씨 감미로운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다이브 인트 노래 안무 너무 좋고요. 트로트까지 너무 노래를 잘하시네요. 팬이 돼서 돌아가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 계획하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프레임 앨범 활동은 끝났는데 또 앞으로 나올 콘텐츠나 음악적으로 제가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투어도 있으니까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우였습니다. 다이브 인투 더 대박나시고요. 공연도 무사히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한혜 씨. 네. 고생하셨네요. 저도 오늘 즐거운 사실 이렇게 또 게스트를 맞이하는 게 굉장히
좋네요.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예, 다른 얘기도 듣고 네, 진짜. 승우 씨 만나서 너무 좋고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고향 후배. 아 부산. 부산. 이런 식으로 한번 엮어봅니다. 자, 저도 같이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네.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소중한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러, 에러, 에러.